그나저나 이 손님들 무수한 냄새 가득해야 할 곰탕집에서 오이질로 소고기를 먹고 있는 건가요? 곰탕집 아니에요? 아니 고깃집이잖아요. 곰탕집이 여기? 아니에요 곰탕집 여기. 아니 주인장 가지 말고 대체 이 가게의 정체가 뭔지 좀 알려줘요. 저 다른 집인 줄 알았어요. 네. 점심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류를 팔고 있고요. 저녁에는 또 이렇게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뼈는 뼈대로 국물을 우리고요. 고기는 또 발라내서 이렇게 저녁에는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낮손님부터 밤손님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1등급 한우 맛이 어디 가나요? 거침없이 입으로 돌진! 겁나 징이고 맛있어. 징이고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는 거죠? 그러죠. 겁나 맛이 겁나 징이고 전라도 사투리 아닙니까? 사실 한우 곰탕은 손님들을 위한 주인장의 배려라고 하는데요. 물론 첫째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봉사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오신 손님들과 이제 앞으로 또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넉넉한 마음씨의 주인장. 이번에는 또 부지런히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진동 포장 끝낸 양지 고기를 숙성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데요. 곰탕에 쓰는 고기 아니에요? 네, 곰탕이 들어가는 양지예요. 숙성을 시켜야지 고기가 연하고 더 좋거든요. 인고의 시간 동안 숙성시킨 양지살 통째로 넣어 갖가지 야채와 함께 팔팔 끓여내 잡내를 없애고 나면 그제서야 제대로 된 양지살이 완성되는데요. 곰탕의 풍미와 쫄깃쫄깃한 식감 더해져 양지살까지 가득 올려주니 손님들 입맛 사로잡는 3,900원 한우 사골 곰탕이 완성됩니다.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정겨운 맛. 녀석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운 마음 감출 길이 없는데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질리지 않으세요? 질릴 때 되면 다른 거 먹어도 되고 돌아가면서 먹어도 되니까요. 돌아가면서 먹는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요? 곰탕에 대적하기 위해 나타난 요 녀석. 오, 육회. 바로 한우 육회 와. 비빔밥인데요. 풍성한 야채는 물론이고 듬뿍 들어간 한우 육회와 함께 쓱쓱 비벼 누가 먼저란 것 없이 입으로 쏙.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요. 일단은 싱싱한 맛 알죠. 입에 넣으면은 달콤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맛깔나는 요 녀석을 빛내는 주연 배우 등장. 윤기 쫘르르 생기 가득 품은 한우 생고기 거침없이 썰어내는데요. 갈비뼈는 남으니까 곰탕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육회 비빔밥은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주변에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곰탕 한 가지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또 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고기 비빔밥도 준비를 합니다. 보기만 해도 싱싱한 갖가지 야채 아낌없이 푸짐하게 담아내고 진홍빛 아름다운 잣대 뽐내는 한우 육회로 품격 업그레이드. 많이 또 올라가네. 화룡점점 부드러운 식감도 해줄 달걀까지 톡 깨뜨려 넣으면 3,900원에 만나는 명품 한우 육회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이것도 3,900원이요? 손님들 마음 쏙 뺏어버린 요 녀석을 마주하는 순간 활동 관리 숟가락질은 멈출 줄을 모르고 육회만 해도 3,900원이 넘을 것 같아요. 채소의 아삭함을 느끼자마자 치고 들어오는 육회의 부드러움. 고기가요? 입에서 녹아요. 곰탕이랑 비빔밥 뭐가 더 맛있으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거보다 더 힘든. 질기지 않고 너무 부드럽지 않고 딱 씹기 좋은 그런 맛이에요. 1등급 한우로 만들어낸 곰탕에 육회 비빔밥까지 주인장 남는 게 있나요? 형님. 예. 남긴 남으세요? 당연히 안 남죠. 점심에 3,900원 팔아서 남겠습니까? 네, 그 손님들이 저녁에 와서 이렇게 고기를 드셔주면 이제 그게 남는 거죠. 한 번 발들이면 자꾸만 오게 만드는 그 맛에 낯선님들 밤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니 일석이조의 효과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장보러 나선 주인장 내외 수상한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형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이제 사업자 전용으로 해가지고 식자재 전문 매장이에요. 사업자 전용 매장을 이용해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데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건 당연지사. 부부가 함께 발품 팔아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고기도 직접 손질하죠. 예, 아무래도 이제 최고
마이너 인건비 아니겠어요? 사장이 직접 뛰므로써 그 인건비가 또 절약되기도 하고요. 제 짝과